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유나님께서 국전님 진호 오빠가 최근에 퇴근길이나 심야 라디오 DJ 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이름까지 고민하면서 강력히 의사를 밝혔는데 DJ 매트 한번 시켜주세요. 야, 어떡해. 야 진짜로 라디오 DJ 관심 있으세요? 아니 그게 제가 조용 성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막 이렇게 막 업되거나 이러지 못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어허. 그래서 들을 때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런 약간 퇴근길이나 심야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자 지금 제가 영수 대본 오프닝 대본 드렸습니다. 바로 제가 드렸어요. 네. 제 대본에 있는 거를 아이고. 오프닝 대본 드렸거든요. 네. 오늘 제가 했던 건데 네. 요 원고를 읽을 건데 제 건 너무 파이팅 넘치고 네. 진호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잔잔한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영수가 제가 위협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존박 씨의 존박의 뮤지컬의 시그널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와, 제가 큐를 드릴게요. 그러면 딱 하시면 돼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요. 가끔 다음에 또 보자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의 뒷모습을 쓱 돌아볼 때가 있지 않나요? 무사히 잘 들어가길 바라면서 그 사람도 한 번쯤 나를 봐주진 않을까 묘한 기대도 하면서 말이죠. 근데 이 아주 짧은 시간이 왠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애틋한 순간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. 자, 우리 영스 가족들은 뒷모습을 지켜봐주고 싶은 사람 누가 떠오르시나요?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그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시작합니다. 렛츠고! 예! Yeah. 진짜 잘했어. 아, 목소리 너무 좋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괜히 존박 거려가지고 존박 괜히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와 대박이다. 야. 괜히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었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신은 문자 좀 읽어주시죠. 네. 저 은혜님께서 예난이 웃음 참는다. 어 예난 왜 참았어요? 아 웃겨서. 웃겨서. 잘했잖아. 맞아. 나는 솔직히 그래. 나는 예난 군한테만 좀 약간 칭찬받으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그래. 예난 솔직히 어때요? 라디오 DJ로서 진호 어때요? 네. 인정합니다. 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웃었던 이유는 뭐예요? 어떤 포인트인가요? 잘해서. 아 잘해서. 고맙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아 진짜. 아 근데 진짜 잘해요. 아,